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강서 구민회관 앞에 와 있답니다. 강서 영상 미디어센터에서는 매주 토요일 무료로 영화 시사회를 하고 있는데요. 힐링 시네마 토크라는 주제로 영화와 상담, 그다음에 토크가 만나 좋은 영화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3월 달부터 죽음을 주제로 한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전문 상담사의 자격으로 영화를 보고 영화에 있는 심리적인 특성이나 또는 영화 배경에 대한 그리고 전개 변화하는 심리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다음에 참가하신 분들의 질문에 그리고 응답하면서 서로 영화에 대해서 다른 시선으로,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저도 계속 지금 죽음에 관련된 영화를 보다 보니까 저 자신에 대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사실 죽음은 누구나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오히려 제 기억에 20대 때 젊었을 때는 제 목숨이나 저의 그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하찮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많은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영화에서는 죽음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보실 영화는 세상에서 고양이가 사라진다면 라는 일본 영화이고요. 영화 스토리는 미리 얘기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 젊은 청년이 뇌종양으로 사실 죽음을 앞두고 세상에서 한 가지를 없애면 하루를 더살수 있게 돼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글쎄요. 저는 오늘 비도 오고 조금 강의 시간 전에 도착해서 잠깐 드는 생각이 시간이에요.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우리는 사실 많은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쓸수 있는 가용 시간은 굉장히 부족해요. 필수적인 요소의 시간은 잠을 자고 우리가 경제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을 하고 그리고 잠을 자고 이런 시간을 제외하고 내가 정말 편하게 쓸수 있는 시간에 가용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시간 대비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건지 곰곰이 고민해지 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인상 깊었던 영화가 목숨이라는 다큐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 보시면 실제로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식도암으로 말을 못하는 환자가 나와요. 근데 그분은 여기저기 통증을 호소하지만 거의 하루의 시간을 호스피스 병동에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데 사용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분을 붙잡고 얘기를 해요. 하루의 시간을 보통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짜증 내거나 화내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하루의 시간을 보통 어떻게 보내시나요? 사랑하고, 배려하고, 나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는 데 보내시나요? 아니면,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화내는 데 사용하시나요? 저도 역시 20대 때 많은 방황을 했고, 나 자신을 거의 해치는 그런 나쁜 짓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계속 찾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잠깐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자, 여기는 강서구민회관. 곧 강의가 시작될 겁니다. 누구나 참가 가능하시니까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영화가 상영됩니다. 누구나 오실 수 있고요. 10분 정도 추첨을 통해서 도서 상품권도 지급해 드려요. 한번 영화 보러 오세요. 저도 만나실 수 있으세요.